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봅시다. 43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일러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잘 이해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언약은 종의 입술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도 증거케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의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이 본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귀를 할래케 하셔서 이 말씀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귀를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자기들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육이라 그러고 신약을 읽어서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구약은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육적 해석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육적 해석이 곧 뭐냐, 문자적 해석이라, 문자적. 그래서 율법은 문자로 몇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문자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은 성령이 와야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한 몸이 와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완성을 하신다. 단번에 한번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늘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죠. 요즘에 이 뭡니까 이 산상보훈과 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원어를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이 말씀을 아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들을 사람만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쉬운 설교를 해도
들을 사람만 듣는 것이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성경을 구약을 해석을 할 때 원어풀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잡하게 해석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우리 앞서서 믿음의 그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했냐 보면은 다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칭 말이죠.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지식의 교만이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 난도질을 해가지고서 아주 혼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다네.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혼잡하게 만들어 놨는가. 그걸 가지고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뭐냐. 내가 이만큼 아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냐. 그래서 이상하게 주종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서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모르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 못한다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 알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경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구전을 믿었다니까. 구전을. 그 구전을 할 때 야 요건 파자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에서 그 성경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받으니까 꼭 그 서기관과 율법사들 같이 성경을 난해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장 지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그 안식일 같은 것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이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아주 돌아오는 게. 그럼 안식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돌아오지 않아야 돼. 기다려져야 되는데 왜 그 안식일이 돌아오는 걸 힘들게 만들어놨냐고. 안 왔으면 이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안식일을 힘들게 이 복잡하게 말이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확대해서 그래. 지금 이 시대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성도들이 성경을 못 봐. 왜 봐봐야 뭐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뭘 알아야지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과거에 그런 아는 목사님한테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성경 뺏어간다. 교인들한테 성경 뺏어간다고. 응? 목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지 혼자 잘난 척 해가지고 날 따라와라.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라.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누가 뭐 어디 히브리 헬라 가지고 문자적을 할 것 같으면 속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그건 뭐냐. 뱀의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난잡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아요.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다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뭐가 어렵냐고. 그게 이 산상보원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늘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썩 구약의 그 율법들을 재해석해 주는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또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오늘 또 제가 이 산상보원 이 설교를 간다고 해가지고 한 설교 테프를 한 10개는 들은 것 같아. 아우 머리가 아파가지고서 또 구약 설교를 하고 있어. 구약 설교를 하고 있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그럴 것 같으면 꼭 이것을 문자적으로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누구 많지? 하나님 많지 온전해야 되잖아. 그죠? 그 과연 우리가 하나님 같이 온전해지냐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키핑할 수 있느냐,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그럼 지킬 수 없으면 백날이가 소용없다니까. 지킬 수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불가능성을 쭉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인간들은 그걸 또 가능성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어? 우리는 죽었다고 해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같이 어떻게 거룩해지냐고. 제가 그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진다니까. 아멘? 아멘. 네, 온전하신 분 안에 들어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참 아들이 아니고 뭐로 구원받는다? 양자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양자. 양자는 양자되게 하신 그 조건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양자되게 하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낸다, 안 걷어낸다? 안 걷어내죠. 노아 식구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방주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방주를 나온 거 시금방진 놈이지, 그거는.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나고 바보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로 똑같이 인정해 준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 안에서는 인간의 잘나고 못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인간적에서 뭐를 들고 나올 게 없지. 네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배웠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왜? 우리를 거룩해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 그럼 예수 믿는데 무슨 뭐 인간의 IQ가 필요해요? 잘나고 못나고 필요 없잖아. 그죠? 똑똑하고 못나고 필요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간 쪽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믿을 것 같으면 IQ가 좋은 사람이 잘 믿겠죠. 똑똑한 사람이 잘 믿겠죠. 그런데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7푼이라도 괜찮아요. 8푼이라도 괜찮고. IQ 200짜리라도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재갈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 IQ 80짜리 돌고래도 믿어지게 하면 믿는다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그 머리큐를 벗어나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을 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럴까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건 마귀가 주는 것들이니까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지도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쉽다니까. 예. 여러분들 한국말 하는 게 어려워요?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사람들이 참 멀리 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동양인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한국 사람인지 특히 밖에 나갈 것 같으면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일본 사람은 참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때 그 사람 찾아내는 방법 딱 하나였어요. 간단하다니까. 제가 과거에 사우디 근무할 때 그랬다니까. 사우디에 근무하니까 갈 때는 진짜 거기에서는 여자들 보기가 하늘의 별같이 힘든 때 못 본다니까. 다 수컷들만 있어가지고 거기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그 뭡니까 쉬는 날에 쇼핑 나간다니까. 응? 쇼핑 나가는데 그 쇼핑을 갔는데 보니까 웬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해가지고서 뭐라 했겠어요 우리가. 아가씨 했다니까. 아가씨. 그럼 누가 들어봤겠어요. 그 사람이 딱 돌아보더라니까. 그럼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하면서 그 사람이 대사관 직원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수컷들만 사는 세상에서 그냥 암컷 하나만 있으면 그거 자체로 힐링이 돼. 그래가지고 그 쇼핑 나가가지고 그 아가씨 대사관 아가씨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로받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니까. 한국 막 한국 사람 한국말 하면 알아먹어요. 아멘?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우리 성경을 이야기를 합시다. 성경은 인간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아멘? 아멘. 성령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 이해하는데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 제가 그 사우디에 가서 아가씨 하는 것 똑같다니까.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쉽다니까. 쉽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건 말씀이 없이 자꾸 이해를 하려니까 복잡하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오늘 이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온전한 거지 너희가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이 결론을 도출해 나오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옛사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 그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보세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또 복잡해진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하지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 억지로 좀 해봐라. 20% 30% 좀 더 해봐. 이거 아니고 퍼펙트 완벽해야 된다니까. 요만한 그것도 모자람이 더 하면 안 된다니까. 모자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완전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과연 누가 있느냐고. 그럼 이런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희들 아니잖아. 아니잖아. 따라합시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잡이다.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알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야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니까 예수 만날 것 같으면 구약 율법 지킨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느냐 문자적으로 이걸 자꾸적으로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육이라니까 육. 영은 뭐냐? 내가 육은 내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영은 뭐냐? 예수가 다 지킨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자꾸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따지잖아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해석법이란 말이죠. 그게 그 바리새인들의 해석법은 틀린 것이 되어버렸죠. 그게 이런 온전해, 하나님 온전해야 된다, 너희도 온전해진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을 향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그건 틀린 해석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원수를 알아야 될 걸, 원수를.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싶어요? 안 먹이고 싶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없다니까. 그럼 원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원수를 잘 알려줬다니까. 그 원수를 알면 되잖아. 그죠? 그 원수를 알면은 그 원수가 누군지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누군지 그 원수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 원수를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10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은 34절부터 보세요. 34절부터
34절부터 같이 봅니다. 몇 절까지 보느냐는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39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36절에 뭐래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는 그 이후 전개를 잘 하시라고. 1절을 보세요. 1절. 10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열두 사도를 선택해서 파송하는 내용이거든요. 파송한단 말이죠. 그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5절 6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누구에게 파송을 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속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잃어버린 자들이 요들이 누구냐면은 엘리야 시대에 숨겨진 7,000명이라니까. 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 다 바알을 쫓아갈 때, 바알을 베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버려진 자들이라니까. 그 이스라엘 속에서 봤을 때. 이해되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그 사람들. 그런데 하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들을 내어보내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 16절 보세요. 16절. 16절 같이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천국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요.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죠. 근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자들을 보내는 것. 이 이스라엘이 지금 뭐 같으냐? 이리가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리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누가 가장 반대를 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여기에 반대 세력이 누구냐? 이리로 있는데 이 이리가 뭐냐? 남이 아니고 저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곧 누구냐? 아비고 어미고 시어머니고 이거예요. 이게 집안 식구라니까. 집안 식구.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 우리 진짜 원수는 누구냐? 마귀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마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걸 생각하면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멋진 고백을 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것을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서 자기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못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단아, 응? 저 뭡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위해서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냐? 기도하고 있다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럼 잡으세요.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러고 원수가 주리거든 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를 보면은 그 대상이 원수가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말이 어렵다. 자,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기도한 자들이 곧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원수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니까. 왜? 그들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너희들 원수인데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너희들도 거기에 있다가 건진 받았잖아. 네가 거기 있다 건진 받았을 것 같으면 네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 불쌍히 여겨야지. 아멘? 사도 바울이 보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죠? 요쪽 입장이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봤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원수였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한 원수들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자기 형제들이죠. 동문수학했던 그들이 바울을 핍박했잖아요. 그럼 서로가 원수다.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옛 언약에 있는 원수고 그럼 이 원수가 마귀적인 원수예요? 한 형제인데 원수예요? 한 형제인데 원수라니까. 그럼 이 원수를 누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주님을 먹여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이게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과 그 형제들 모습을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으니까 누가 미워해요? 형제들 미워했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요셉 미워가 죽여버렸다니까. 구덩이에 빠뜨린 거 죽인 거예요. 버렸다니까. 그럼 거기서 한번 보세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이건 이거 안 된다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누구를 살리느냐? 자기를 죽인 그 형제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줄이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지금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것을 선택 입었잖아. 너희들은 특권 받았잖아. 채색옷 입었잖아. 그러니까 채색옷 입은 죄로 쟤네들이 널 미워하더라도 너는 미워하면 안 돼.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먹여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사장이야 이놈아. 너희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네 집안 식구가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 죽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가족 아닌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 죽었다니까.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니까. 아멘? 네, 아멘. 마귀 새끼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죽는 길로 나가느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늘 뭐하냐? 재물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물되는 모습으로.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이게 가까운 쪽으로는 우리 일가 친척 형제들로 나타나고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 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저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할 것 같으면 누가 여러분들 욕을 해요? 누가 핍박을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핍박하잖아요. 성화주의자들 핍박하잖아요. 저 역시도 저를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에요, 그들. 근데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나도 거기에서 40년 동안 있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 안 불러줬을 것 같으면 나도 지금 그 속에서 뭐 하겠어요? 같이 놀겠지요, 같이 놀겠지요. 제가 과거에 이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한동안은 굉장히 내가 좀 비판적인 것이 많았어요. 왜? 처음에 복음을 알면은 이거 가지고 뭔가 값을 좀 하고 싶어. 잘난 값을 하고 싶다니까. 그래 꼭 잘난 값을 누구한테 하느냐. 저 세상 사람들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느냐. 꼭 저 같이 놀던 사람한테 한다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네 복음 알아 몰라. 열중죄 차려. 이제 저도 했다니까. 그래서 노예 가면은 말이야 꼭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분들을 가고 사고는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키고 말이야 여기 사고가 있으니까 나는 가면은 그거 아니다. 그거 신앙의 본질은 그거 아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내보고 자꾸 어디서 이단 빠져가지고 저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매 싸운다니까. 그래서 노예 끝나고 나가지고 저 통도사에 가가지고서 통도사 가는 것 같은 거기 있어요. 그 온천이 있다. 온천 사우나가 있는데 그것도 노천탕에 가가지고 여섯 명이 발가벗고 앉아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노천탕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같이 싸우면 논쟁을 해가지고 6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아 이 인간들하고 같이 있어서 못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그러고 내가 노예 끝나버렸다니까. 응? 나는 내가 스스로 제명을 했어. 쉬운 얘기로 같이 이 관계를 끊어버렸어. 그러면서 계속 그 비판이 있으니까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러는데 야 이 새끼야 니도 저들 속에 있는데 니가 왜 쟤네들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깔보고 그러냐. 내가 너 여기 건져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너도 똑같은 짓 했을 텐데 여기서 건져줬을 것 같으면 니가 긍휼을 알고 은혜를 알고 저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근데 엄청 혼났다니까.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복음을 받은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한다. 이게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우리는 뭐가 가까우냐 법이 가까워요. 우리는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법으로 한번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칼질하고 싶다니까 칼 좀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서 자꾸만 그 칼은 죽여라. 칼은 벗어버리고 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라고 내가 불러놨는데 네가 네 잘난 척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정죄와 판단하는 것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와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까. 성경 속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받은 자들은 여지없이 핍박받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핍박하는 사람이 누가 핍박하느냐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 그게 저쪽에서는 나를 핍박해도 은혜 받은 나는 핍박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싸우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제가 그래요. 저를 누가 욕을 하고 뭘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저 욕하는 저 사람이 날 욕을 하다가 지도 나 같은 똑같이 이런 소리 듣게 해주세요. 이 소리 뭐예요? 저 사람도 내가 깨달은 이 복음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지 동료들한테 또 이런 소리 듣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옛날 같으면 벼락 떴다 뭐 합니까? 이러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모훈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얘기가 저 마귀 새끼들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것이 확대돼가지고서 자꾸 예수 다 사랑. 어느 인간이 그래 되냐고. 예수님도 그래 안 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 안 했다니까. 하나님도 사단은 죽여버리지. 아멘? 아니 예수님이 언제 사단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사랑한 적이 있냐고 어디?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집안 식구다. 아멘? 아멘. 집안 식구에 집안 식구. 집안 식구는 육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영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육으로 육 아래에 있다가 영으로 옮겨진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졌다니까. 그럼 옮겨진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빚을 받는 거예요. 너희 내한테 빚졌잖아. 무슨 빚? 사랑의 빚.
아멘? 요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 하느냐? 요 형제에 갚어.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네 형제에게 갚으라니까. 내, 하나님한테 빚졌으니까 이 빚을 저 갚어. 내가 볼 거야. 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걸 갚지 않을 것 같으면 난 네 안 본다. 그래서 산상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데 있거든.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데 있거든. 빨리 가서 뭐 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네 못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거 그 사랑을 뭐 하냐? 갚아주라니까. 갚아주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 것은, 너에게 사랑 준 것은 쟤 사랑하라고 준 거야. 그거 가지고 네 잘난 척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요게 곧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는 합장치 않다 그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말도 모르고 정치인들 생적생 뭐 사적생 뭐 있다고 소리하는데 이거 그 얘기 아니라니까. 그러면 보세요. 진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려고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서 꼭 그 고지서 낸 거 두 번 받는 거와 똑같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짜증난다니까.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지 않는 자에게 내 달라 하지 않아요. 줬기 때문에 내놓으라 그러는 것이지.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채무는 점점 깊어진다니까. 이거 빨리 갚아야 돼. 이걸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형제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 속에 은혜를 받으면은 지구석에 꼴통들이 있다니까. 아이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 이거 막 옛날 같으면 아이고 확 들리는데 그러질 못해. 이 공감이 되나 안 되나 지금 모르겠다 지금.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집안을 위해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 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 심어주는 거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용서하고 이해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 한다 안 한다.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 더 꼴값을 떨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뭔가 잘못됐다니까. 십자가는 자, 내보고 십자가 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누구한테 지키느냐? 저 사람한테 지키고. 그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냐고. 따라합시다. 가족, 저 왼수는 가족이다. 아멘? 네. 우리가 육적으로도 지금 육적인 형제들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 육적인 형제는 영적인 형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이라니까 그림. 예? 그러면은 육적 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안 택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그 저 인정에 매여 있어 매일 것 같으면은 내 집 형제가 지금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답답하잖아요. 제일 안타깝지요. 안타까우니 뭐 하느냐? 다 양보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서 복음 듣게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니까. 이거는 그 속에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여 여러분들의 육적인 어떤 형제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조금 재고를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멘? 아멘. 네. 첫째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 율법 아래 시작을 했는데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 뭐 하냐?
비판하고 정지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서 장난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항상 빚진 자로서 살아야 돼요. 빚진 자로서. 이 빚을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보이는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그 형제가 누구냐? 육적으로는 내 피부치 형제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릴 필요가 없어. 구분시킬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느냐?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고로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다시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한즉? 이같이 한즉. 그럼 이같이 한즉이 뭐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요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형제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를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몇 장을 보느냐면은 네. 2장 보세요.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거룩해 하는 자가 있고 거룩함을 입는 자가 있죠. 그럼 거룩해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거룩하게 이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거룩함을 입게 됐어요? 거룩해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 자기 형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왼수였지. 이해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왼수였어요? 안 했어요? 왼수였죠. 아멘? 그래서 이 왼수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자예요. 미움받은 자. 여러분들 솔직히 왼수가 누구예요? 저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남이 여러분들 속세계예요? 네. 가족이지. 가족이지. 남은 속세계지 않아요. 남은 안 보면 돼. 남은 안 보면 된다니까.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되고. 그런데 가족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 기분 나빠도 봐야 되고. 이거 가족이 왼수라니까. 왼수. 저도 지금 40년 넘게 왼수하고 살고 있어. 지금 왼수예요. 왼수. 근데 그 왼수를 미워할 수 없다니까. 왜? 하나님 붙여준 구조인데 어떡하겠어.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내가 부모 딱 봐가지고 나 이 정자가 돼가지고 부모 쫙 봐가지고 저쪽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졌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시집을 가게 될 것 같으면은 남편 하나 보고 시집 가잖아요. 그죠? 남편 하나 시집 보고 갔는데 그 남편은 진짜 멋진 사람인데 가보니까 꼴통들 다 모여서 시누이 시애비 뭐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부터 말이죠. 시 아주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 시 도련님부터 뭐 시누이부터 꼴통들 다 있잖아. 여러분들 시자 들은 사람 좋아해요. 그거는 내가 원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구조가 받아들인 거예요? 신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 예수라는 신랑 하나 때문에 보면 교회 안에도 꼴통들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많고. 우리 집안하고 똑같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저것도 하나님 낳았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했을 밖에 없는 것은 그 아이도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다니까.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배로 낳았기 때문에. 아멘?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수들이 형제들이 왼수가 돼요 안 돼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왼수도 아니다. 아니죠. 꼭 왼수는 누가 형성 만드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만들잖아요. 형제들끼리. 그죠? 큰 놈 작은 놈 해가지고 말이죠. 형제 있어 보세요. 조금만 언니 조금 이뻐질 것 같으면 엄마는 언니만 이뻐하고 나는 미워하고 왜 이러면서 미워 그거 하잖아요. 이런 그 구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는 걸 그 구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뭐가 되냐. 그림자고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아멘? 실상은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지금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파하고 말이야 쿰랑공동체가 SNF하고 말이야 각양의 교단끼리 서로 지혜들끼리 친구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잘났다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열두 제자를 뽑아가지고서 그 모두에게 뭐 하냐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저들 살려야 된다. 저들 살려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 살리기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산으로 들러가서 기도하셨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기 형제들. 구원해야 될 자기 형제들. 아멘? 그럼 지금도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대언의 영으로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 역겨줬느냐?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맡겨놨다니까.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 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그래서 이 산상보호는 누구에게 얘기하냐.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자야 이놈아. 너희들이 이런 자야. 쟤네들은 니들 때리더래. 너희들은 때리면 안 돼. 쟤네들은 너 미워하더라도 너희들 그 미워하면 안 돼. 왜? 너는 내 것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내 사랑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내 백성들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 앞에 보여줘가지고 보여주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건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면 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은 전부 누구 같은 모습으로 살았느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가지고서 지금 너희들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부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하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핍박해도 베드로는 그들을 뭐하냐? 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하지 못한다니까. 스데반이 보세요. 스데반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돌마 지금 죽고 있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었으라도 너희 집구석 가만두지 않겠다.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를 씹어볼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스데반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잖아. 그럼 예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스데반도 지금 그 온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그 실력이 자기 실력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실력이에요? 그럼 스데반에게 온 성령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다른가요? 스데반은 고급 성령, 여러분들은 저급 성령, 그래요? 똑같은 성령 받았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듣는 건 쉬운데 하긴 쉽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정의를 할 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투비가 되세요. 투두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되시라고. 그건 뭐냐?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해야지 내게 없는 거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이자까지 받으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그거 누가 하라 그랬나? 네 공명심에 네 정의감에 그거 했지. 네 면세우려고 했지. 내가 언제 하라 했냐? 근데 성령께서 하게 한 거는 기억이 없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양들이라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했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출애굽 때 먹이고 너희들이 내가 또 나를 돌봤고 옥에 가서 들 돌봐주고 배고플 때 먹이고 이야기 하잖아요. 양들이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여기 있는 애들한테 한 것이 내까 이거. 그럼 그 양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격이 없이 그 자기는 삶으로 토해낸 거예요. 삶으로 토해낸 게 그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기억 속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나였다니까. 나. 응? 그 형제가 나라니까. 아멘? 아멘. 그게 염소 새끼들 어떻게 해요? 에이, 언제 예수님 있었어요? 우리 있었으면 했지. 여기 있는 약한 자가 한 것이 낸데 이러니까. 에이, 걔는 걔고 예수님 예수님이지. 예수님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린 벌써 했지. 신라 호텔에 모셔가지고 했지. 이게 염소 새끼들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 뭐냐? 지들이 선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은혜로서 받은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 일상의 삶이 뭐냐? 주변에 그냥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긍휼을 베풀고 살았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누구를 돕는 것이 되어버렸냐? 예수를 도운 것이 되어버렸더라니까. 아멘? 예수를 섬긴 것이 되어버렸더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형제들 도와준 것이 날 도와줬다. 이거 날 도와. 걔네들 왜 그렇게 고생했냐? 거기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약한 자들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요, 사도들. 전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다녔다니까. 그 사람들을, 이 양들은 그냥 돌본 거예요, 돌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돌봄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본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선별하지 말고 여러분들 눈앞에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것이 지금 누가 하는 것이냐? 주께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는 거. 아멘? 내가 저 사람은 도와줘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동할 때 억지로도 하지 말고. 아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도우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명절 때마다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명절 때 가서 형제들 만날 것 같으면은 절대 이 복음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절대 싸우지 말고 잘난 척 하지도 말고 그쪽에서 뭔가 신앙적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야기해야지. 먼저 신앙 보따리 끄집어놔가지고 저는 관심도 없는데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이틀 잠자고 있는데 말이지 그렇게 오지 말고.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처갓집에 가면은 말이죠. 가, 복음 이야기 꺼내놨다. 그럼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싸늘해져가지고서. 그럼 갈 때마다 후회하고 오죠. 아, 왜 또 그래가지고서. 그 입이 방정이라. 가만있지를 못해, 가만있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뭐냐, 지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가가지고 절대 입을 안 뛰죠. 가가지고, 핫도그 가져오라. 찡거먹게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얘기를 해. 신앙적 얘기를 한다고. 그때는 그때는 더 터뜨려놔 이제. 그때 얘기할 때 그거 만들어주신다니까. 아멘? 참 이상해요. 내가 먼저 얘기 꺼내면 저는 안 듣는다니까. 그쪽에서 얘기 꺼내면 그때 들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상대방 눈높이를 맞추라니까. 아이가 부모 눈높이 맞춰요. 부모가 아이 눈높이 맞춰요.
그렇죠. 이거는 강한 자만이 약한 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약한 자는 절대 강한 자 눈높이 못 맞춰요. 그래서 강한 자는 항상 뭐 하느냐? 약한 자를 비우는 거예요. 약한 거.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쓸지 못하는 것은 뭐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내 자유를 비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더 행동이 조심해지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점점 더 교회 열심히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그렇게 돼야지 복음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복음에 합당치 않다고 복음이 그를 밀어내는 거예요. 너 가짜라고.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건 있는데 주대로만 믿어.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는 사람이 거친 줄도 해버리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복음 자칭 안다고 하는 자들이 처음에 걸려있다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이죠. 아주 재수없는 인간들로 비춰져버렸다니까. 실제 저 이렇게 교장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쭉 들어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목사 설교 듣는 사람은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면 그 교회가 가슴이 털렁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뭐 하냐. 말재만 돼가지고 교회 문제만 일으키니까. 복음이 과연 그런 거냐고. 아니라니까. 백날 히브리 헬라 뭐 알면 뭐해요 그게. 그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쌓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는 것이지. 아멘? 성경은 우리들 연구해서 예수 믿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역사적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적 사실이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간섭해 왔느냐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 속에 뭐를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알아라 한 것이 아니라니까.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알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연구해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기 백성 찾아가서 나다 알려줘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오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천국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 내가 가서 보혜사가 오면 그때 그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다 알려줄 거야. 깨닫게 해줄 거야. 응? 그러니까 성령 오기 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좋은 신학 고백하고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냐? 예수의 왼수 모습이라.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동고동락 하면서 그 키웠잖아. 그 가르쳤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면전에 딱 대고 뭐라 그래요?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러죠. 그럼 요즘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저주하고 부인한 것이 그냥 고운 말로 했겠어요? 생욕을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점잖은 말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점잖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 안 할 것 같아. 쌩 욕을 할 것 같아요. 저 새끼 저거요. 손 사기꾼 같은 거. 저 아닙니다. 저 미혼 얘 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멀뚱하게 봤다니까. 니 진짜가. 그 모습이 예수님의 왼수라니까. 저 왼수가 저거 내가 그만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속도 없어. 부활하셔가지고 또 찾아간다. 찾아가서 보여줬는데도 베드로가 그것도 못 믿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여튼 베드로는 참 웃긴 놈이라. 고기 잡으러 갔는데 우리 예수님 또 끝까지 쫓아가네. 가가지고서 좀 잡았나? 한 마리 못 잡았대요. 저 잡아봐라. 저 기프대가 던져봐라. 터졌더니 그게 예수님께서 다 해가지고 조반 만들어 저 지어가지고 말이야 고기 구워가지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다 먹이고 먹으라. 누신데요? 그러니까 저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몰라가지고 사도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비로소 우다닥 해가지고 주여 그 예수님께서 니나 사랑하나? 니나 사랑하나? 베드로 뭐라 그러겠어요?
알잖아. 뭐 알면서 그래. 알면서 사람 그렇고 염장질을. 그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다 네 탓하지 않는다. 성령 오기 전엔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곧 뭐냐.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능력으로서 예수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 베풀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시대 뭐 기적 베풀고 뭐 신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언제 예수 믿느냐. 오순절 성령이 딱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뭐 하냐. 안 믿어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를 위해서 뭐 하냐. 죽잖아요. 그거요. 그게 그래서 비로소 이제부터 뭐 하냐. 예수님께서 원수 그 베드로 같은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럼 베드로가 뭐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듭나 버렸죠. 그죠? 성령을 거듭나서 예수의 것을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누구 구조적으로 집어넣느냐. 예수님 구조적으로 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제 가는 곳마다 누구 전하다가 핍박받아요?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아요. 누구한테 핍박받아요? 이방인한테 핍박받아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아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 그러냐. 동족이라 그러잖아. 내 동족이라 그러잖아. 왼수를 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하나 저주받아 지옥 가더라도 저들이 내 동족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냐.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게 산상보훈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누구만 가능하느냐. 새언약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누구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하느냐. 예수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거 안 한다 하나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행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으로 취급을 해요. 동격으로.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져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여기까지 흘러왔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이러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다. 이건 우리 귀에 응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한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둘씩 파송하는 것 같이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또 들어와 있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서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또다시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 그 이리를 양을 잡아먹게 해가지고서 그 이리를 양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리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응?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스데반이 구원을 받았고 스데반이 죽은 자리에서 누가 구원받느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리에서 누가 구원받느냐?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결국 계속 뭐냐? 미끼 던지는 거예요. 미끼 던지는 거. 미끼를 먹었는데 그 먹힌 그 미끼가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잡아먹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되어 있어.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낸 거예요. 짐승 구유의 밥으로 보냈다니까. 짐승의 밥으로. 그래서 짐승들이 예수를 잡아먹었는데 그 짐승이 누가 되었느냐? 예수가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여기 뭐냐? 생명이 사망에 삼킨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더라니까. 이 구조라니까, 이 구조. 그럼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냈느냐? 예수,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를 이 땅에 뭐 하냐? 하나님의 미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먹은 사람은 전부 뭐가 되냐?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어버린다니까. 왜? 예수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장악을 하기 때문에. 아멘. 요렇게 장악된 사람은 또 다시 뭐하냐? 보내심을 입는 거예요. 보내심을 입을 같으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 이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리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니까. 아멘. 그들 속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그 예수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들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누가 복음 얘기했을 때 우리와 다른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응?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그들을 내가 이거 타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들 그 살려내야 될 그런 형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들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아멘. 고로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잖아. 어떻게 한즉? 이같이 한즉. 그 이같이가 뭐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원수는 누구다? 저 마귀 새끼다? 아니에요. 누구냐? 자기 백성, 자기 백성.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를 계속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 육적으로도 형제고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워할 수 없어. 왜?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사람은 항상 힘들게 돼 있다고. 정답을 아는 사람은 다 아파요. 왜? 정답을 모르니까 편하고 정답을 알면 힘든 거예요. 응?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애가 지금 말이죠. 컴퓨터 게임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아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속이 타지요. 그죠? 걔는 지금 몰라.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 점수 안 받아도 그럼 몰라. 이게 공부 못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학 못 들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애는 모르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돌아가지고 써 공부해야지 왜 게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건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상대방은 복음을 모를 것 같으면 복음 아는 우리가 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에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또 민박 주면 안 나 진짜 더 나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달래고 꼬셔야지. 아 게임할 것 같으면 가가지고 좁혀보세요. 아 가출해버리지.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야지. 뭐 피자 사줄까? 햄버거 먹으러 갈래? 그래서 딱 데려가가지고서 햄버거 하나 먹여놔 놓고 야 엄마 소원이야 참 공부 좀 하는 게 했는데 엄마 바스리 좀 해주라 그렇게 해서 잠깐만 타협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꼬셔가는 거예요. 걔를 잠식해가는 거. 우리 다 그렇게 커왔다니까. 뭐 처음서부터 잘된 줄 아세요? 어? 다 그렇게 왔다니까. 그래서 한 아이가 잘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부모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이 자라가는 데서 끝까지 그 옆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서포트 해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신앙이 이 뭡니까? 신앙이 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먼저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은혜 준 것이 자기 나로 이렇게 강권하니까 나 안 해 이렇게 하다가도 이 속에서 이것이 나를 자꾸 강권하니까 가가지고 또 자존심 다 내버리고 괜찮나 다 또 이래가지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항상 뭐하냐 희생당하고 있다니까. 바보같이 바보로 한다니까. 바보로 바보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바보는
내가 바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왜? 받은 사랑이 있잖아. 너 받았잖아. 응? 요셉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을 형제들로 미움받게 한 것은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왜 형제들 다 보는 앞에 그 채색 옷을 입혀주냐고. 똑같은 옷 입혀줬을 것 같으면 그 안 먹지. 그렇게 욕을 안 먹지. 응? 우리 하나님 꼭 그렇다니까. 다 모르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싸울 일이 없어요. 핍박받을 일이 없다니까. 꼭 그 중에서 다메섹에 가는데 꼭 바울에게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천둥 소리를 들었는데 왜 바울만 그 예수님 음성을 듣냐고. 그게 들은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대 들었다. 옆에 아들 뭐라 그래요? 이 미친놈이네. 이거 지금 뭐 천둥 소리 듣는데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냐. 1대1 같으면 바울이 좀 이기겠는데 그 수십 명이 가던 사람들이 다 천둥 소리 들었는데 바울 혼자 예수님 음성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또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또라이 된다니까. 바보 소리 듣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애써 바보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바보로 사세요. 하나님 바보 만들어놨는데 왜 또 바보를 안 하려고 그래? 따라합시다. 바보는 때리면 웃고 빼앗으면 뺏긴다. 그 사도 바울이 간증이 그러잖아요. 빼앗김을 당하고 너희들이 나를 욕을 한 적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상욕을 했다. 축복을 했다.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그 바울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바울만 그래야 된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지금은 안 되는데. 좀 기다리세요. 곧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 속에 주께서. 아멘? 아, 처음에 이렇게 자란 아부한테 돈 벌어라 하지 않는다니까. 다 키워놔놓으면. 그때 보러 오라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어요. 키워지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똥방에 걷어 찬다니까. 그럼 그 구조 속을 딱 만들어가지고서 그때부터 그동안에 탁 쏟았던 걸 다 빼먹는다니까. 가서 죽으라. 일부러 가가지고 하나 할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 하지 말고 그때까지 참으시라고. 아구까지 찾을 때까지. 아멘? 아멘. 예, 아구까지 찾지도 않는데 떠봐야 물만 떠주지 포도주 아니에요. 아구까지 차야 포도주가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참 해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강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거밖에 없어. 잘 먹는 것밖에 건강 챙기는 거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만큼 자라있다니까. 그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맷집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때 왼수 같은 사람도 아이고 내 불쌍해서 내가 참 네 봐준다. 응? 그렇게 해서 지갑 열어가지고서 굶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실력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항상 은혜 받은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주머니 다 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껏 일하고 욕먹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특징. 응?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저 이방 사람 절간다리는 사람하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종자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그들하고. 우리는 지금 1차적인 형제는 뭐냐, 육적인 이 우리 가족의 형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라는 게 형성되질 않아. 아멘. 모두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다니까. 저쪽 동네는 우리를 원수라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원수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형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 형제로 대우를 받았잖아. 나도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만들어줬잖아. 예수님의 그 피뿌림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의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목의 사신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형제나 같은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뭐하냐, 희생 당시에 당하셔야 돼. 이건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고로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요걸 온전이라 그러고. 아멘? 아멘. 네. 그 온전하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은혜로서 완성을 시키세요.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율법을 율법으로 토해내지 말고, 율법을 은혜로 완성해라. 이게 온전이라니까, 온전. 그 온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기대해 주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수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모두에게 이 빚을 다 골고루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